네, 지금부터는 조금 새로운 동작들을 배워볼 건데요. 자이브에서 기본 베이직 스텝을 이용한 동작이 아닌 발을 앞으로 뻗어내서 모양을 만드는 사이드 포인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포인트는 동작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발을 앞으로 한 발씩 내밀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발을 먼저 지탱하고 앞으로 찍고 체중 놓고 앞으로 찍고 체중 놓고 앞으로 찍고 체중 놓고 앞으로 찍고 보기에 아주 간단한 동작이죠. 먼저 한쪽 발에 체중을 완전히 지지해 준 후에 나머지 발을 앞으로 내밀어 줍니다. 발끝이 향하는 방향은 지탱하고 있는 발 앞쪽이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지탱하는 발 앞쪽. 하나, 둘, 하나, 둘. 발을 내밀 때 몸통이 일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골반을 내밀어주면 조금 더 예쁘게 모양을 내실 수 있으십니다. 음악에 맞춰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는 쉬워 보이지만 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골반의 좌우 운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골반에도 굉장히 운동이 되고요. 허벅지에도 굉장한 운동 효과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게 따라해보세요.